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영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직결 불가 원칙에 급히 유감을 표시하며 서울시의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2월 9일 광역철도 노선의 비합리적 운영비 분담 등에 따른 재정 적자 누적이 심각하여 경기 인천 지역 도시 광역철도의 시외 연장을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PPT 1. 위 결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 사업 중 추진이 확정된 5개 사업 외에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부상 중인 철도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PT2 수원용인 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수서 3호선 연장 직결 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380만이 넘는 최대 광역자치도로서 경기 남부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 등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화성 동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까지 이어지는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노선 주변은 약 3만 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섰거나 현재 건설 예정 중입니다.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 통계를 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평균 교통량 약 8,060만 5천 대이고 1일 평균량은 약 22만 3천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우산 톨게이트에서 서수지 톨게이트를 연결하는 우산 용인 고속도로가 2021년부터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나 우회 광역도로를 방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난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포화 상태인 용서 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를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도내 3개 시와 서울시가 수서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지하철 3호선의 경기도 연장 방안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1380만 경기도민의 약 70% 경기 남부 도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도권 광역통합 교통정책의 차원에서 경기도 철도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원, 용인, 성남 세 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의 3호선 연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3호선 연장 직결 사업 자체가 어렵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남부 지역에 수도권 광역 철도망 체계의 기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경기 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여 주십시오. 그에 대한 대안으로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한 수소에서 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PT5. 셋째, 차량기지가 있는 모란에서 경부선 세류까지 혹은 부상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확대하여 도시철도 환승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수서 3호선 수원 경기 남부까지 연장안을 계속 주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교통도 복지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경기도만의 도시 철도망을 구축하여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1380만 경기도와 2500만의 수도권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